우리 예수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요.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을 땅 끝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유엔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피했을 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년 동안을 통치하신 것은 우리 멸류관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 Timothy chapter 2 verse 1 through 5.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Thou therefore,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And the things that thou hast heard of me among many witnesses, the same commit thou to faithful men who shall be able to teach others also. Thou therefore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No man that worrieth entangleth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that it may please him who hath chosen him to be a soldier. And if a man also strive for mysteries, yet is he not crowned except he strive lawfully. 규칙대로 경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경기하는 것이다. strive, 애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그 혼들을 뺏어서 주님께로 갖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이 아니면 뺏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생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땅 보게 되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네 가지 의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납세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병역의 의무예요. 교육의 의무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다. 그 아이를 안 보내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의무예요, 의무. 공부를 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끝판로 보내면 이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민방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비군도 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감옥에 갑니다. 납세의 의무. 세금 떼먹으면은 국세청에서 감사 나옵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 아이고, 영장 넣는데 안 가면 그냥 헌병에 와서 잡아갑니다. 나
내가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못 사는데요.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제안은 안 되죠. 면제 받기 전에는. 면제 안 받았는데 안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의무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본 땅 것 같아요. 교회가 의무, 성경 공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멀어서 오지 못하면 CD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로의 의무, 봉사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봉사가 다 있죠? 지금 할 거 없으면 쓰레기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할 게 없어가지고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사람들 오면 앞에 앉히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앞에 앉으면 전부 뒤에 앉아요. 막 어떤 사람은 화를 막 내요. 야, 힘들더라고요. 교회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세상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세상의 지위, 내 직업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납세 의무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납세 의무. 병의 의무가 뭡니까? 싸워야 돼요. 군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의가 의무입니다, 이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감옥 가죠. 많은 사람이 감옥 서 있어요, 이러고. 꼼짝 못하고. 아, 왜 이렇게 이제 안 풀리죠?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안 풀리지. 이상하게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제가 코비 났을 때 상담하러 많이 왔어, 대부분. 근데 대개 보니까 다 네 가지 의무 중에서 몇 가지를 안 지킨 사람들이야,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감옥에 있네요. 감옥에 있으니까 안 되죠. 아, 깨닫더라고요. 깨닫고 가더라고요. 근데 자기 목사한테는 안 가더라고. 창피하니까. 하여튼 나는 우리 교회는 죽으라고 안 하면서 원근 각지에서 교회로 몰려가지고 말이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얘기하는데 참, 그래도 안 해줄 수도 없고. 다 해줬습니다, 저는. 다 해줬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준다, 뭐 못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거는요, 크라운이죠. 크라운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왕관입니다, 왕관. 왕관은 왕들이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불러가지고 구원하신 것은 천년 통치 때 우리 왕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아, 그런데 이 사탄 고놈이 성경을 막 바꿔놔가지고, 아이고, 나는 면류관 못 받는다.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그 성경이 좋다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히지.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이 썩을 면류관, 불에 타버릴 면류관 좀 찾으려고 얼마나 피터지게 싸웠습니까? 한국의 역사 보세요. 뭐 이조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뭐 삼국시대 낼 때 보면 왕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하나만 남기고 다 죽였어요. 하나가 왕이 되면 나머지 왕자는 어떡한지 다 죽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왕자는 안 죽으려고 막 바보 같은 짓 하고 그랬죠. 맨날 술이나 먹고 그랬죠. 죽어야 돼요. 태양이 두 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 아닙니까? 근데 그때 왕이 태양이라고 했다 자기들. 아,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지. 무참하게 자기 형제도 죽였지 않습니까? 왜? 왕관을 찾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이 세상에 창조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관을 씌워줘가지고 왕으로 명했거든요. 우리 피에 왕노릇 하려는 피가 흐릅니다. 어디 가든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래야만 기분이 좀 좋아. 그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누가 날 뭐라 하면 기분이 나쁜 게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6천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이 정사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죽이고 정말 세상 말로 피가 터지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휴거됐다가 크라운을 쓴 사람들 함께 다스릴 신부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증거해, 보고 증거했어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찬송가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명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를 쫓을 때, 그렇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사. 요즘 다 군병이 됐죠. 십자가 군병이더라 이렇게 돼버렸죠. 먹을 거 위해서는 쩨싸게 나가는데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좀 이 멕시칸들처럼 마니아나 내일 내일 항상 마니아나 이 사람들 마니아나 마니아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누가 그랬죠?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좀 있죠. 내일로 미루는 습성이 많이 있죠.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딱딱해야만 내일 할 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휴거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날에 멸종한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난 사람은 다 기초공사 해놓은 사람이에요. 기초공사 했으니까 이제 집을 지어야지, 집을. 기초공사 해놓고 집 안 지는 사람은 바보지. 어딘가 정신에 돈 사람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예요? Insanity.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우리가 비록 백보자 심판석에 쓰지 않을지라도 휴거된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자기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얼만큼 금을 올려보냈는지 얼만큼 은을 보냈는지 얼만큼 보석을 올려보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주님 말했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 말른 나물 얘기해요. 우드라는 거는. 그리고 지피라는 거는 그 뭐 이 벼를 딱 비면은 마르잖아요. 그게 지피예요. 그게. 처음에 파랗죠. 그 다음에 누렇게 돼가지고 그게 헤이가 돼요. 헤이. 그 다음에 그루터기는 그 갈대를 딱 잘라가지고 한참 두면은 말라버리죠. 그게 잘 타는 그루터기, 말른 그루터기가 돼요. 그 갈대가 됩니다. 타지 않은 것과 타는 것을 지을 수 있죠.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집 짓다 다 타버리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만 된다.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타나 안 타나.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안 타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멸종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평생 일한 게 그냥 손해. 헛수고 되는 거예요. 뱅크럽 하는 것처럼.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구원은 깬신이 받아. 미국의 홈리시처럼 미국 시민권을 안 잃어버려.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행위로 심판받으니까 백보자 심판대다 불맛에 떨어지지만 그 사람들이 불맛에 떨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죠. 정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정죄니까 정죄를 받지 않지만 행한 일이 정죄를 받을 수 있죠. 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금은 보석으로 반짝반짝하는 거 아닙니까? 면류관에 무슨 뭐 나무떼기 갖다 넣고 말이죠. 지푸라기 갖다 넣습니까?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정상적인 사람은 금, 은, 보석 반짝반짝반짝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썩은 면류관 말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말입니다. 은메달 따는 거, 동메달 따는 거 이것도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4년 동안 쭈그라고 고생한 게 허수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엉엉 울잖아요. 마라톤 해가지고 왔다가 1등으로 들어오다가 말이죠. 바로 꼬리니 여기 있는데 탁 쓰러져 보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잘못하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에? 그 사람이 비록 선수일지라도 상을 못 받아요.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약물을 취한 적인 게 드러나 나중에. 1년 후에 드러나도 박탈당합니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크크 노력합니다. 권투 선수들은 체중 줄이려고 막 사우나 가서 그냥 땀을 뿔뿔뿔 빼고 어떤 사람은 또 몸무게를 늘리려고 또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 보세요. 그 엄청난 곳에 가세요. 그 여자가 역도 선수가 되니까 그냥 아이 그 시집가 가지고 날씬하게 되는데 그 금메달 달라고 그냥 뚱뚱하게 가지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 썩을 멸류관 썩을 메달도 그렇게 해야만 연금도 받고 영광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이죠. 타지 않은 멸류관이죠.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성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뭐예요? 순금으로 됐죠. 순금으로. 보세요. 그 금초대도 다 금으로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거예요. 이거. 두들겨서. 성막에는 그때는 이 아카시아 나무에다 금을 입혔지만 성전에 있는 건 전부 금을 안에 있는 건 다 금으로 두들겨서 밖에 있는 건 노쇠예요. 노쇠. 구원받기 전에 노쇠가 심판이거든. 노선 심판. 노뱀이 돼가지고 노뱀처럼 지금 달렸죠. 노뱀 쳐다보면 우리가 심판 안 받고 산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달린다고 그랬죠. 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이 말이죠.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이거 다 뜻이 있어요. 솔로몬도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처럼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웠죠? 금신상을 세웠죠? 66큐빗 아닙니까? 거긴 666이 아니라 6이 하나 빠졌어. 왜 그렇습니까? 한쪽 사이즈는 똑같아. 높이, 가로, 세로는 똑같아. 높이는 달라. 그래서 66만 나온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금으로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한테 귀가 막혀 드는 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장로교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아주 뭐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줄기기 때문에요. 철저했습니다. 성경만 가르쳐서 성경. 그리고 잘못된, 그때도 그 목사님이 그 척스미스 목사님 아시더라고. 그분 그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뭔가 좀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다른 장로교에서 나와가지고 총공회란 걸 세우더라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은이 뭐지요? 은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덩어리 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 같도다. 단련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련되지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 죽였어요. 단련. 히브리 헬라. 그 다음에 아람어가 시리아 말이죠. 그 다음에 라틴 말, 독일 말, 그 다음에 영어가 딱 나와서 막 세계로 나갔죠. 그리고 여러 나라가 번역되고 한국에도 1990몇 년에 번역되니까 막 그냥 지금까지도 성경을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2단, 3단 그러죠. 왜? 지금도 흑도관에서 일곱 번째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빠지지 않은 성경이요. 없음이 없는 성경이요. 삼일체가 빠지라는 성경이요. 그 다음에 뉴 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다 바꾸는 성경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대. 왜 지장이 없습니까? 잘못돼가지고 믿어도 순종치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교리가 나온 거예요.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죠.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에 젖을 삼아라.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는 건데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바꿔놨어. 개혁성경에. 다른 NIV도 그렇고요. 킹제임스 성경만 뭐죠? 잘하도록 말씀의 저절을 삼아라. 구원받는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없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은 거듭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 구절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1611년에 왜 제임스 왕을 택했겠어요? 제임스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영어가 제임스예요. 제임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영국의 왕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다 번역을 했죠. 이거 1611년에 번역한 거 보면은 고어가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헤븐도 HEVN인데 UEN 이렇게 놓고 달라요. 그래서 한 50년에 걸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해놨어요. 50년 동안. 그러나 thou, thou, thy, thine, 이나 유나 이런 거는 안 바꿨어요. 그건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즘에 보면 성경 교사들이 아 애들 보고 야 그 킹제임스 성경 말이야 어려서 못 봐. 뭘 어려서 못 봐. 어제 누가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말이지 나이 들었는데도 킹제임스 성경 다 이해하거든 영어로. 왜 너희들이 이해 못하냐? 너희 미국에서 나네들인데 속고 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속고 있다. 속입니다. 어렵다고. 그리고 NIV를 좋아해야 다. NIV는 비벌리라는 동성연애자 레스비안이 번역한 건데 그것도 그분이 얘기했어요. 나 레스비안이거든. 나 카밍아웃 했다. 그런데도 그건 안 들려. 아 이게 읽기 싫으니까 다 본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누가? 교회 목사님들이 NIV 읽으라고 그래요. 신학교면 나면 다 목사 되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겠습니다. 멸류관을 못 받겠어요. 멸류관을 못 받겠는데 너무나 쉽게 해놨는데 바꿔놔버렸어요. 자, 보석이 뭐죠?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흉부에 12개 보석이 박혀있죠.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도 기초 속에 열두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 보석이 뭡니까? 반짝반짝하죠. 우리가 정말 쓰레기 떠면서 구렁텅이에서 예수 믿고 보일러 시킨 받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시커먼 걸 다 벗기고 얼굴에 거울을 봐가지고 들은 걸 다 재야죠. 화장 탁 하고 지우잖아요. 깨끗하게 샤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짝반짝하죠. 이게 보석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두 기초 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는 하나입니다. 신부들이란 말 없어요. 처녀들은 있어요. 신부들이란 말 없어요. 신부는 하나죠. 신부가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처벌 거느립니까? 솔로몬처럼? 우리 주님은 한 처녀를 지금 정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그게 공동체요. 그 교회는 누가 들어도 구원받아서 다 거듭난 사람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날 즉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무리처럼 구원하셔서 그들이 멸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려 올려질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대. 자기들이 쓸려갈 텐데. 예수님이 말이죠.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서 다시 덮고 전 재산을 다 주고 밭을 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려놨어요. 밭의 세상에다 밭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지금 가려놓고 있어요. 그들이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기에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감춰놓고 주님이 피를 흘릴 때 첫째는 유대인 옷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첫째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유대인이 전부 기록했습니다. 사도도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들에게 혹독하게 지금 고난을 받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면은 빛나는 민족이 됩니다. 지금은 온 땅이 온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지만 저기 베티칸을 통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때 되면 예루살렘을 통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민족이 다 거기로 다 갑니다. 아 가자 가자 거기서 주의 시온에서 주의 율법이 나온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때 주님이 딱 오서 앉으실 때 보좌에 앉을 때 영이 가난한 자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천국이라는 것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천국이 뭐 지구가 다 깨진 줄 알아. 그러니까 과학자들 좀 미치는 그런다고. 목사들 보고 저 바보들이래. 야 이 바보들아 왜 없어지냐고. 노아 때도 없어졌습니까? 쓸어버렸죠. 또 불타버리죠 나중에 마지막 때. 환란 때 불타버리죠. 아 수억 년 전에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땅이 창조된 건 6천 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야 여기 화석이 있잖아 좀 봐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2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그런 거는요 수억 년은 수백억 년도 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 보면은 거기 그 나오지 않습니까? 공룡란 이제 있었다고요. 다 멸망했죠. 물에 다 잠겼거든요. 다 멸망했죠.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목사라 그러면 야 목사 그러면서 너희만 안 된다고 그래. 나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돼. 너희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리고 뭐 자식 잘 되고 그런다고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또 서로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 없이도 잘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것만 취하냐 나보다 못하다 이놈들아 그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말씀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피로 씻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양심을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야만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거 아닙니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피를 물을 다 쏟으시고 밭을 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섬겨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간과 보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은 다섯 가지 왕이 있다고 그래요. 왕관이 다섯 개요. 이 땅에 별이 다섯 개가 최고인 것처럼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한다고 막 열심히 하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뭐 열심히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열성은 있지만 그들이 지식 없는 열성이에요. 열성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건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건 쉬운 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뭐 죽어라고 뭘 해야 돼. 아, 죽어라고 선교지 다니면서 막 건물을 짓고 그냥 뭐 이래야만 뭐 일어난 것 같아요. 되게 바쁘지 그거 뭐. 에? 어떤 장로는 교회를 뭐 100여 채 짓다든가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교회를 지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물론 건물을 지어준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첫째로 의의 면류관, crown of righteousness. 누가 받느냐?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휴거된 날이에요. 그날에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어나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니까 그날에 그리스도 날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합니다. 그날에 기뻐하지 이 땅에서 기뻐할 게 없다.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공중에 나타나심을 휴거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아, 나에게 의론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교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십니다. 어, 내가 주니까 네가 믿는구나. 대개 보면 사람들이 뭐 좀 나 같은 게 뭘 해요. 이거 겸손하다고 그래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걸 내가 뭐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소망 가운데서 도성을 바라보면서 한 것처럼 말이죠. 예? 그 소돔으로 가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믿음을 믿음이라는 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Trust in the Lord.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저 춘향이가 뭐 기다렸어요? 이들용을 기다렸잖아요. 언제 오시겠나? 이까 서방님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그런데도 뭐 목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날 아마 이도령이 안 왔으면 그날 칼에 그냥 목베 죽었죠.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끌려 나왔잖아요. 너 이제 오늘 죽는다. 죽으려고 딱 그러는데 아멘어사 출도요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저 휴거의 날에 아멘어사 출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됐다면 뭐가 걱정해요. 그분 나중이면 자기 신부 잃어버리는데 뭐 누구 손해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아니 주님 그러면 누구 손해? 주님 손해지. 내 손해나요? 아니죠. 나 불러놓고 깨끗 그려놓고서 시간 낭비해놓고서 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기쁨의 면류관 Crown of Rejoicing 그걸 자랑의 면류관은 잘못 번역했어요. 그 개정, 그 수정해야 돼. Rejoice는 기쁨이에요. 자랑은 pride예요. Pride는 나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기쁨의 면류관이죠.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내가 복음 전해가서 구원 받잖아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자,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정말 바쁘셔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해서 얻은 형제자매들 교회 편지할 때마다 그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피가 터지게 싸워야만 면류관 차지하는데 그래봤자 얼마 안 가잖아요. 시저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도 그렇고 아시라 산헤립도 그렇고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30 정도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렸고 비참하잖아요. 폭력으로 취한 것들은 다 그냥 자신의 죽음과 함께 다 없어졌죠. 생명을 주는 일을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예수 사도바리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전한 말씀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나타나보라 했으니 그러죠. 설득하는 말이 아니야. 아, 예수 좀 믿으면 좋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러면서 설득하는 거 있잖아요. 너나 믿으라 그러죠. 그 옛날 사람들 우리 어머니도 보면 어디 기차 타고 어디 갈 때 보면 나는 이러고 그냥 맨날 먹고 있는데 어머니 옆에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 예수 믿으세요. 또 우리 어머니를 전도한 나보다 나이 많은 우리 조카가 있었어요. 매일 찾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최씨가 하던 최씨가 독해요 좀. 에? 할머니 예수님은 지역까지 가면 막 화를 내.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그분이 목사가 되더라고요. 결국. 1년을 거의 매일 찾아오는 거야. 겨울에 화로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이죠. 할머니 예수님 믿으면 지역가요. 막 그러가지고 거의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았잖아요. 간단하게 복음 전하더라고. 그분이 육군 장교 소령까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행정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분이 참 출세할 수 있었는데 그걸 딱 버려버리고 목사가 됐죠. 제 조카 버려요 그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왜 멕시코를 갑니까? 왜 여기서 전도합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전도해도 말이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너 멕시코로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준비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뭐가 좀 먹을 게 있는데 가서 추수를 해야지. 저 사막 가가지고 아 내가 사막 가야 되겠어. 아무리 부서에 뭐가 있나. 주님이 가려는 곳으로 가야 돼요. 너에게 가라. 아 다른 사람이 소련 선교하니까 옛날에 우리도 소련 선교하자.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로 오세요. 선물 많은 그룹 다 가요. 수백 명이.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또 저쪽으로 다 가요. 문패만 바꿔놨어. 그래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침략의 신자가 감옥에 수십 년을 요만한 박스 속에서 요래가지고 소대변 볼 때만 꺼내주고 밥 먹을 때만 꺼내주고 이러고 수십 년 있던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 당신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타락신다고. 돈 떨어져가지고 우리 타락신다고. 우리는 공산정권에서 믿음 지키라고 우리 고생했는데 돈 가져와가지고 말이야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당신들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보통 이 선교가 말이죠. 돈 갖다 주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생명을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할 때, 아,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고, 몇 사람이 뭐 어떻게 됐고, 제자가 또 이런 거 뭐, 아,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뭐 사진 찍어서 다 보내는 거. 여러분이 주는 헌금으로 여러분 벽돌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할렐루야, 내 벽돌이 저기 있구나. 보는 것만 따라가요. 아, 가서 우리 영혼이 몇 명이 구원됐고 이런 거는, 아, 뭐, 아이, 거기 헌금도 하나도 안 해, 거기는. 뭘 보여줘야만 헌금을 해.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도는 쉬운데요. 왜? 아니, 그리스도가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장사까지 되셨다가 지옥까지 가시고 당신 대신에 그리고 셋째 날에 살아나셨는데 그분만 믿으면 영생받아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 들어야 돼요? 규칙대로. 그 사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씨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제 갔을 때 영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누가 씨를 심어놓은 거예요. 우린 거두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자한테 안 듣죠? 우리가 씨를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두어요. 씨를 심는 자나 거둔 자가 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해도 슬퍼할 거 없고 안 해도 영접을 안 해도 슬퍼할 거 없고 영접을 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의심할 것도 없어요. 심는 자와 거둔 자가 따로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여러분 우체부가 편지가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그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고 가지요. 입과 아닌 건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되잖아요. 그 뜯어보고 안 뜨면 여러분 아니에요. 아 우체부가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리 오시오 여기 편지 왔수. 내가 읽어드릴게. 당신 이건 믿어 안 믿어? 당신 아버지 편지인 건 믿어 안 믿어? 그런 우체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체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의 편지예요 이거.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그 사람 탓이요? 우리가 전해줄 때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리 그랬죠.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주저없이 알려줬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쉬고 그 다음에 또 대환란을 지나고 천연왕국 지나고 영원세계에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를 불러봐도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줬다 해서 목사는 성경을 가르친 교사가 돼야 돼요. 교사가 아닌 사람은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강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말하는 사람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성령이 책임지는데 한국말 잘하면 안 돼. 그래서 한국말 중에서 보고만 하세요. 아멘. 스페니시 우리가 고만 하던 엘베카도로 세로스 간다 내 띄어새끼 알킨다 나도 하도 해가지고 외운 거예요. 나 외우려고 그런 적 없어.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그래. 근데 스페니스 되게 잘하네, 그래. 잘하긴 뭘 잘해요? 옴키또라나, 뽀키또라 그러나. 아블라 에스파뇰 뽀키또. 근데 되게 잘하는 줄 알아. 하도 하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도 거기서, 아, 나 잃어버렸다, 그러면. 시작만 하면 또 쭉 나와요. 영적 기도문까지. 예? 외우려고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수술 나와요. 입에서 하면.
아, 우체부가 계속 하니까 뭐가 나와요? 리타이먼트 펀드가 나오고 연금 나오잖아요. 페더럴 가버먼트의 직원입니다. 우리는 페더럴 가버먼트라도 킹덤 오브 갓의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사는 대사예요. 이걸 알아야 돼. 대사가 대사로 안 하면 you come back 그럽니다. 우리를 믿고 구원했는데 대사로 하면 돌아와라. 자꾸 죄 만져. 그러면 너 돌아와라. 너 좀 죽어야겠다. 육신은 사단에게 넘겨지고 영은 주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썩지 않는 면류관 있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앞에 것만 보면 1등만 해야만 면류관 받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경기장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면 모든 일에 자제해야 돼요. 시간도 좀 떼고 떼고 가지치기도 하고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말고 몸도 자제하고 밥도 너무 이렇게 배가 부룩하게 먹지 말고 좀 가볍게 살자. 어떤 한의사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건강한 비결은요 그냥 식탁에 앉을 때 엉덩이 반쪽만 걸치고 여기 조금 그러다가 일어나세요. 그분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75세가 됐는데 몸이 날씬하더라고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따라서 조금 먹어요. 밥도 요만큼 퍼요. 요만큼 퍼가지고 끌쩍끌쩍 하면은 조금 괜찮으면은 그냥 일어나요. 그러면 가뿐하고 좋잖아요. 너무 먹으니까 가스가 막 나오고 아이고 골치 아프죠. 냄새가 막 나고 몸에 냄새 나고 골치 아픈 거예요. 조금 드시기 바랍니다. 절제해야 돼요. 모든 일에. 영위권에 절제해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절제하면 되는데. 절제하는데 돈 들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도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면류관 받아요? 우리가 무슨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얼마나 절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달릴 때 양복 입고 나오나요? 유니폼에 말이죠. 주머니 넣어가지고 거기다 뭐 잔뜩 무슨 뭐 초콜릿도 집어넣고 그러나요? 물병도 집어넣고 그러나요? 아니죠. 막 뛰는데 누가 물병 집으면 뭐 먹어 탁 던지죠. 절대 가져가지 않아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말이죠. 달린다고 그러는데 뭐 별게 다 있어. 여러분 홈리스 있잖아요. 홈리스. 저기 나가보세요. 뭐 주렁주렁 달고 다니죠. 어서 뭐 어서 카트는 어서 하나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끌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냄새 펄펄 나는 걸 좋다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아멘. 바쁘다 그런 사람은 절제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주님에서 시간을 내고 다른 건 잘라버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송을 잘 부르더라고. 일어나 걸어라. 자기 보고 곤란한 거지 주님 보고 곤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 여러분 절제하세요. 가지치기 하세요. 나무도 가지치기를 잘해야만 좋은 열매 맺죠. 그냥 뭐 이렇게 가지가 많은데도 아끼지 말고 막 보면 미국 사람들은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 될 때 말이죠. 아주 그냥 몽탱으로 다 잘라버려요. 야 저게 어떻게 살까? 그런데 봄 되면 싹이 나가서 확 우거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거져요. 그냥 내버려 막 위로만 올라가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이미 가가지고 하늘에 있으면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또한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여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은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뻘거벗었죠. 6시간 동안 주님 아무것도 안 거쳤습니다. 왜? 주님 옷까지 제비 보고 찢어가지고 나눴잖아요. 근데 좀 그림 그릴 때 사람들이 앞에 가려놨지만 완전 낮췄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왕으로 앉히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그분을 따라내오는 사람들은 왕 같은 재상 노릇할 사람이죠.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죠. 자, 네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다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교해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야고보가 뭐라, 사도연에 뭐라 그랬죠? 아,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은 템테이션. 마귀의 템테이션을 견뎌내는 거예요. 템테이션. 이거를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어떻게 견디죠? 유혹을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죽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자꾸 입에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보다는 못해. 억울하다. 억울한 것도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이단해도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참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누르고 쫙 참는 거예요. 그래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사지가 잘린 그 청년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고 끝까지 신실하면 그 사람 생명의 면류관 받습니다. 순교 안에서. 선교지 나가서 수십 년 있을지라도 거기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고생하면 죽으라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불구로 있는 사람도 신실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감사.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기뻐할까요? 못해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낫죠. 아버지 없는 나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감사해. 기뻐해.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자식들은 내가 목사 된다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잘 살다가 못 사니까 화가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말이죠.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한 놈은 아직도 핍박해요.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왜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신실한 아들은 아버지가 뭐 그냥 마약쟁이고 아버지가 강도고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면을 받는 거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요, 그죠? 욥에게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욥의 인내와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죠.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뭐가 있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과 오래 참음. 이 아홉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은사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시련을 거친 후에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에게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겠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칼이 들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은 못해요. 옛날에 어떤 주의 종이 말이죠, 로마 캐톨릭 사람이 어떤 위그노에 딱 갖다 대요. 칼을 갖다 대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니까요. 이렇게 여기 딱 붙여있으니까. 난 안 믿을 수 없어. 그게 눈을 휘벼 팠대요.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어려움을 못 느껴요. 옛날에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무에서 이렇게 둘러싸 불에 타 죽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좀 너무 미지근하다. 좀 더 뜨겁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육신하지 못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바베큐 여기다가 누워놓고요. 바베큐 할 때 어떻게 하죠? 한쪽 이기면 또 뒤집죠. 그죠? 바베큐처럼 죽였어요. 옛날에 중세 때 캐토릭이 말이죠.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껄껄해. 야, 이쪽이 이것인가 이쪽도 있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레 겁먹을 거 없어요. 어려울 때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피투성이 돼가지고요.
그때 지진하고 여기 창고가 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 형제 보세요, 민 형제. 주님 누구 사람을 통해서 너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는 나가니까 문이 휙 열렸잖아요. 아 보니까 거기 간수들이 밖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 게이트가 휙 열렸잖아요. 아 게이트 열렸는데 보니까 택시가 딱 기다리고 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민영재가 우리에게 두고 놨잖아요. 그 민영재를 내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백두제도사람 책을 읽는데 아 민영재가 내가 수용자가 에녹 형제를 봤는데 8천만 지하교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을 내가 봤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고 그중에 한 사람은 저기 홍위병 대장하던 사람이에요. 아직 중국에 있어요. 아니 내가 민영재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다 아버지 나 민영재를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야, 나 근데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했다는 처음 봤어. 아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쯤 됐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중국 경제한테 베스터송 민영재가 왔는데 민영재가 베스터송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대 그러더라고. 그날 그날이 목요일이었고 그날 백두를 제사한 미팅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 다음날 내가 10시에 만났다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틀 동안 내가 왔다 갔다 내가 픽업해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나보고 그래요. 아, 우리 애들 이놈들이 대학교 들어가더니 그냥 믿음 다 팔아먹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기도응답이 늦을수록 좋은 거래. 자기 기도응답이 빨라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자기는 헤븐의 면이 못됐대. 76일인가 5일인가 금식하고 다 죽어가지고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헤브리 면이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이상 하면 다 죽어요. 어떻게 70 몇 시인데 살았을까요? 뼈만 남았는데. 부인이 그 사람 못 알아봤잖아요. 그 사람 잘생겼더라고. 살도 포동포동했지. 우리가 떠나던 권사님이 뭐 점 빼는 거 하는 분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더니 점이 많다고 빼주겠대. 나보고 빼주겠다니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가서 다 공짜로 빼줬어요. 자, 생명의 면역이 그런 거예요. 참으면 돼요. 아멘. 무조건 감사하세요. 울면서도 감사하세요. 쉬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시들자는 영광의 면류관. 내가 너희 가운데는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건 목사들에게 하는. 나도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는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고 돌보되 마하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저도 이거 받고 싶거든요. 이거 놓치면 무슨 손해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손해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구역장을 해가지고 구역원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패스터예요, 패스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거 잘하잖아요. 틀림없이 줍니다. 목사도 패스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남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서 멸종안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이 보상 멸종안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는데 우리가 힘쓰겠다고 작정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 놓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멸종안을 다 받기를 원해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면류관 맞고 아이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진짜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이 진짜지 그럼 내가 가짜 얘기했냐고. 아이 아니야. 나는 거짓말 안 하거든. 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더 이상 집에 갈 것도 없고 매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같이 날아다니면서 막 우주 정복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멕시코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마귀가 더 잘하래요. 벌벌벌 떨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은데 마귀는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잘하잖아요. 그 속에는 마귀가 벌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예수 하면 지옥 가. 사탄아 물러가라면 벌벌벌 떨어요. 그때 그 사람이 벌벌벌 떨어요. 사탄이 떨 때 덜어요. 인간적인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야 저거 가짜니까 듣지 마 그래.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너나 천국 가라 막 그래. 너 하나님 봤냐 그래.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있습니까? 설명해야 돼요. 다 살인자, 음행자, 다 도둑놈들이고 다 거짓말쟁이인데 뭘 포장합니까, 이러고. 아마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심판할 때 그때 주님 괴롭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성경을 바꾸던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다 볼 거예요. 행위로 다 불면서 떨어질 겁니다. 아, 그러면서 몰랐구나. 주님께 내가 지금 믿으면 안 돼요. Too late. 그리고 우신다고 그랬죠? 다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멸류관 어깨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안 믿으니 뭐 멸류관이 뭔지도 모르죠. 뭐.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골프장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비자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목사들이나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돈 내기 골프를 해요. 목사님들도. 그것도 점당 100불씩 한대요. 엄청나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평신도가 따라갔다가 나보고 묻더라고. 목사님, 그 목사님들 왜 돈이 많아요? 그러더라고. 아, 나도 물론 나한테 묻지 말라고. 돈이 있으니까 내기 도박하겠지. 그러고 그러겠죠. 여러분, 카지노 가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남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만날 때 아무도 뻘거스레 만나지 않게 하시고 유업을 받기 위하여 면류관을 쓰고 다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가 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의 반이라고 생각하고 작정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너희가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온갖 것들을 다 그 더러운 것 농담까지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이까. 주님 우리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만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때 가서 이방인들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쁨에 이 상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될수록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의자가 없었어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자 않습니까? 다 꾸라졌어, 다. 어른들하고 섞여가지고, 뭐 전부 한국만 하니까. 이분들이 이 찬송을 크게 불렀어. 잘 짓고, 잘 짓세. 그러면 뒤에서 나도 끄떡끄떡 하면서, 이게 무슨 집을 짓는 건가. 아주 애 늙은 애가 그래서 이게 습관 돼가지고 찬송할 땐 난 이런다니까. 그래도 그 장로교회는 제대로 된 장로교회예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그죠? 네? 너무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을 상징하는 두 가지를 앞에 놓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은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식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사업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 몸의 건강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처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가치 없이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나요?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회개한 대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천연왕국입니다.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려고 하시다. 이거 열두 사도에게 있지만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와서 주님의 신부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난 포도 열매에서 난 걸 먹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보니까 포도가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이게 포도주가 있는데 보니까 진짜 포도즙이더라고요. 포도즙이에요. 빨간 건데 난 와인인 줄 알았더니 포도즙이에요.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술이 취해가지고 단 것처럼 생각해야지, 와인이. 골이 띵하죠? 옷을 막 벗어 제껴서 죄를 짓죠? 그러나, 포도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지금 진짜 포도즙이 있습니까? 다 뭐, 오염되고, 올가닉이 없잖아요. 네? 익기 전에 다 따가지고서 그냥 익히잖아요. 거기 가서 완전히 익은 다음에 먹으니까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거 했습니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 듣는 것보다도 이거를 하려고 모인 거예요. 모인 목적이.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준비되시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우리는 불못에 떨어져 되고 주님의 살을 찢기지 않았다면 살이 찢겨져 피가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삽니다.